아, 확대시켜버리겠어. 와우. 무서워? 진짜야. 난 진짜 나 확대시켜. 포지사 등장. 안녕. 와, 유튜버다. 안녕하세요. 유튜버입니다. 유튜버 처음 봅니까? 연예인 보는 것 같아. 대박. 와, 와우. 장난 아니야. 진짜 뜨겁다. 어, 대박. 저 어? 죽으면 여기 근처에 그냥 묻어 줄게. 어, 양지 바른 곳에. 양지가 거의 타 들어갈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엉망이네. 어, 나 핸드폰 갖고 왔어. 아, 욕구나. 와우. 와우. 핸드폰을 여기다 두고선 찾고 있었어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. 아, 정말. 동네분들도 오셨네. 하지만 맞춰서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옮기는 작업 하려고. 네. 좀 기다려야 되나요? 아니요, 지금 다 오셨으니까 이제. 이제 볼에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좋아, 좋아. 잘하죠? 어, 어우, 잘한다.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. 그걸 까대기라고 하는데, 전문용어로.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택배 까대기하고. 와. 네, 그랬어요. 이 뒤에 건 싹 하면 되겠어요. 지금 소개팅녀 보고 있나요? 8월에 왔나요? 죽겠나요? 건망진 포즈로. 아, 모래 길냥이들을 위해서, 보호소 냥이들을 위해서 모래 협찬해주신 컨트리캣 대표님. 제 이완아도 광고 좀 주십시오. 왜 시안스켓 쓴 주고 제 이완아 안 줍니까? 하트 좀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. 잘할 자신 있다고요. 기겁하고 가시겠는데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1톤이나. 어, 진짜 엄청 많이 해주셨네. 밖에 새 거 화장실 없나요? 분홍색. 저기다 넣으면 돼요. 컨트리캣 파이팅! 컨트라 좀 비켜서 괜찮네요. 그랬어. 오야. 오, 먼지 하나도 안 날리네. 깨끗해. 만져볼까? 와, 진짜 좋다 이거. 지금 내 손이 습해가지고. 저도 여기 써도 되네? 응, 써도 돼요. 네. 좋아요. 애기들 모래 잘 써. 됐어, 애기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커피 드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와. 어휴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짜란, 우리 매니저님이 직접 선물해 주신. 최고 최고. 와, 텐션 봐. 텐션 맞추기 힘드네요.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. 배 터지게 먹어라. 아이고. 아, 이게 그렇게 무거워요? 5kg인데? 제이와 나와 주연스케 채널에서 더 미라클 우리 사료 기부 이벤트 지금 결과물이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네 날라주고 있어요. 참 건실한 청년의 모습입니다.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이만큼의 기적으로 지금 네 만들어졌습니다. 너무 뿌듯해. 나를 바꿔. 그건 안 돼. 저희는 오늘 그 구독자분들께서 나눔 기부해주신 사료 500kg과 그리고 업체에서 기부해주신 모래 1톤을 받았습니다. 아, 덕분에 너무 잘 쓰겠고요. 저희는 오늘 아주 뭐 하늘에서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그 네. 악수 한번 하세요. 네, 선생님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화이팅. 네, 항상 감사합니다. 네, 네. 받아주세요.
왜 차 고장 나서. 우리 고양이들, 길냥이들 밥을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더운데 오셔가지고 정말 더 감사합니다. 아야, 이 여기 여기는 아 여기는 이게 애들이 자주 쉬고 하니까 시원한데? 그죠? 공간이 좋은데요? 아니 이렇게 길고양이 화장실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이러면 이제 주민들이랑 마찰도 없어지지. 네, 다 확대시켜버리겠어. 와우. 무서워? 진짜야. 난 진짜 다 확대시켜. 다 확대시킬 거야. 그만해.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지안스캣 구독자 진양이님들이랑 네. 제이와나 구독자 제이유분들이 다 하신 거라서 잘 전달을 해드려서 너무 기쁘고요. 다음에도 할 땐 좀 시원할 때. 맞아 맞아. 내가 너무 오늘 정말 쩔었어. 죽는 줄 알았어 진짜. 그래서 다음엔 좀 날씨 선선하고 할 때 그럴 때 또 좋은 기회 만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. 모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, 미라클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날까? 더 미라클 화이팅! 고생 많았어요. 박수! 고생하셨습니다. 마스크 빨리 써야 돼. 코로나, 상스! 아이고, 이뻐. 아들, 주한이 형아랑 고모랑 잘 놀고 있었어? 이쁘니? 아빠 늦게 와서 미안해. 아빠가 오늘 보호소에 가가지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 아가들 만나고 왔어. 우리 애기 아깽이 때 생각나가지고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. 다른 아가들도 우리 애기처럼 사랑받으면서 지내면 좋을 텐데, 그치? 모든 아가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순 없지만 우리 힘 닿는 데까지 한번 같이 한번 잘 살아보도록 노력하자, 이쁜이. 사랑해, 뽀뽀.